저는 아닌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싶었어요. 근데 하지만 구단에서는 뭐 21가지 하나라도 맞으면 무조건 사과문을 써야 한다고 요구를 했고,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 구단의 요구 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대처가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, 그런 문구도 저희한테 어떻게 써야 되는지 글귀를 다 보내줘서 저희는 그대로 받아 적어서 썼거든요. 저는 정말 싫었지만 구단에서는 그렇게 해야 빨리 문화가 된다, 너무 빨리라고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는 강요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. 구단에서도 누구 하나 손 내밀어줘서 도와주지 않았던 게 좀 아직까지도 마음이 아파요. 다영이는 외국으로 보내자고 거의 구단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구단이 해줘서 다영이가 그리스를, 다영이는 원래 한국생에서 선택을 받으면 구단에서 남고 싶어 했어요. 근데 구단에서는 계약을 안 하던가 아니면 외국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구단이 알아봐줬어요, 그리스를 가는 거를. 근데 또 기사에서는 우리는 모른다, 우리는 모르고 있다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저보다는 구단이 더 많이 원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고, 그리고 그 선택이 아니었으면 저는 진짜 처음 듣는 얘기고 정말 저희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셨어요. 어머님 훈련장에 오신 한 번도 없었어요. 한 번도 없어요. 누구 입에서 그렇게 막 나왔는지 좀 궁금해요.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. 어떻게 고등학교도 아니고 프로팀에, 고등학교도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선수 그런 연습장에도 오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프로팀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. 김연경 선수랑 사이가 안 좋아서 한국생명의 분위기를 해친 원인이었다, 뭐 이런 말도 많이 돌았잖아요. 근데 지금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다 얘기하고 싶어요. 지금 문제는 학폭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추후에 말씀드릴게요. 그냥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. 저랑 다영이가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매장을 당하고 있어요. 뭐 댓글이나 기사 같은 것도 봐도 너무 안 좋은 글들이 많더라고요. 정말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들었는데 너무 왜곡된 사실을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수사를 그냥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